최근 전문가들이 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 심한 뒤틀림으로 인해서 붕괴 조짐이 보인다는 세계 최대의 규모 산샤댐이 대륙 남부 지방에 내리는 홍수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붕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댐 일대에 미칠 피해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산샤댐이 뒤틀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던 산샤댐이 산샤댐 상부의 구조가 상당히 뒤틀려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수력발전 전문가는 산샤댐은 외관적으로 보면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으나 댐 상부가 많이 뒤틀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달 5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수로 양쯔강 산샤댐이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또다시 나오자 이번에는 중국 관영 언론마저도 함께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겨우 6월 14일 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남부 지역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남부 지역의 폭우가 6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농지와 광산 지역이 복구불능의 피해를 입으면서 중국발 식량 원자재 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부 지역의 네이멍구 자치구와 함께 주요 희토류 산지인 남부의 광둥, 장시, 후난, 푸젠, 쓰촨성이 이번 홍수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이번 달 6월 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경우에는 중국발 희토류 대란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입니다. 희토류는 컴퓨터 스크린과 전기 제품 물론 F-35 전투기 등 첨단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광물 소재인 만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의 수력발전용 댐, 작년 2021년 7월에 중국 네멍구 푸른베이얼시에 있는 두 개의 댐 붕괴 모두 댐 붕괴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으며 홍수에 의한 댐 붕괴였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것을 현재 중국 정부는 마치 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붕괴될 수 없는 존재이며 핵폭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산샤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에서 그럼 왜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댐들이 붕괴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국은 작년 2021년 네멍구 댐 붕괴 사건 이외에도 과거 1975년 8월 허난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 화이어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며 반차오댐을 비롯한 주변 댐 62개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 침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인한 것, 그리고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댐이 붕괴된 일들은 많았으며, 지금 오늘 6월 14일 화요일 이 시점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댐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산샤댐 광고 영상을 보면 핵무기를 보여주면서 핵 공격에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산샤댐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땜이라는 것이 핵 공격에도 견딜 수가 있으며 또한 최근 5월 20일부터 14번이나 산샤댐 바로 근처에 수천성 야안시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설득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핵 공격에도 견딘다는 산샤댐을 누군가 망치로 매일같이 한 곳을 계속하여 두드린다면 1년 뒤에 균열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만큼 반복적인 것에는 견디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산샤댐과 진사강의 댐들이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홍수와 지진의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혀 균열이 가능성이 균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중국 전문가들조차 산샤댐과 작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추어서 완공된 제2의 산샤댐이라는 진사강의 바이어탄 댐에 대하여 균열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댐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